그리고 비디오랑 만화책 빌려놓은 거 있거든? 그것도 언니 다 주고 갈게. 언니 진짜 미안해. 됐어. 그럼 네 표 가지고 네가 가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냐? 괜찮아. 아유씨, 그럼 이 짐은 괜히 싼 거네? 이걸 도로 언제 풀어, 진짜. 에이씨. 아, 언니, 언니 내가 할게. 내가 할게, 언니. 동근 오빠, 양동근이 내 친구? 뭐 이렇게 신났어요? 나? 신 안 나. 나 기분 별로인데. 아, 참, 태호가 그러던데 오빠 설레는 때 눈썰미 장하기로 했다면서? 아 정말? 웬일이니 웬일이니. 오빠 너무너무 좋겠다. 오빠 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? 아, 나 설레 때 집에 있으면 나도. 누가 음식하는 거 도와야 되고 응. 너무너무 지겨운데. 그거 취소됐어. 친구라면 갑자기 안 간다 그래서. 응? 그래? 그럼 오빠도 설 연휴 내내 기스해서 뒹굴어야겠네. 아, 맞아. 짜증나 진짜.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뭐야 정말. 언니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이 나라 그기 집에 말이야. 응. 지가 안 간다고 표 줄 때는 언제고. 응. 내가 짐 다 싸놓고 선물까지 사놨는데 이제 와서 가겠다고 표를 달래잖아. 어머 진짜요? 웬일이니 웬일이니. 아니 뭐 차표 한 장 가진 게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이랬다 저랬다 난리래요. 아주 사람을 밥으로 만들어도 유분수지. 뭐야? 그래. 그럼 짱나라가 내려가고 효진 누나가 남는 거야? 아이 눈썰매장 안 간다고 스키복까지 도로 줬구만 이래. 효진 언니 평소에 그렇게 동근이 오빠 잡더니 결국엔 설에도 둘이만 남아있게 생겼네. 그것도 인연이 인연인가 봐. 동근이가 왜? 눈썰매장 간다며. 아 그거 또 취소된 모양인데? 그게 남아있는데. 아씨 구리구리. 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. 어머 또 전화가 왔네. 여보세요? 어 엄마. 어? 온천 도로 가기로 했다고? 어 아 왜 이랬다 저랬다 난리야. 알았어 끊어. 또 온천 도로 가신다네. 나는 빨리 효진 언니 표 주고 와야겠다. 어 그래. 어 이번에는 그러면 확실한 거지? 어, 야 그러면 이번엔 가는 거다. 어, 아이 자식들, 뭔 변덕이 이렇게 심한. 인성아, 내가 썰매장 다시 가게 됐거든. 네가 스키복을 다시 빌려주면서만은 소망이 있는데. 뭐 그래, 그러지 뭐. 좋아, 이번에 흥정을 좀 해봐야 되겠는가? 얼마를 부를까? 식권 5장? 7장? 아니야, 10장 불러버릴까? 어, 저기 동근아. 응. 어, 공짜로 빌려주긴 좀 그렇고. 어. 어, 우리 깔끔하게 실권, 식권 10장만 줘. 그럼 내가 빌려줄게. 뭐야? 동근이 오빠 도로 눈썰매장 가는 거야? 응, 아 그렇게 됐어. 아, 뭔 변덕들이 이렇게 심해. 야 정태우 내 CD 플레이어 내놔. 우리 정아 나한테 보시는 걸. 이 오빠가 우리 정아 CD 좀 더 됐다 주면 안 될까? 야 너 그거 하지도 말랬지. 내가 하지 말랬지. 늦게 늦겠어 진짜. 야 내가 네 CD 좀 더 듣고 주면 안 되냐? 아니 안 돼. 효진 언니가 집에 내려갈 때 듣는다고 빌려달랬단 말이야. 빨리 줘. 얘 가져가. 어? 야 효진 누나가 집에 내려가? 어 나라 언니네 부모님이 다시 온천에 가게 돼서 결국은 효진 언니가 가게 됐어. 빨리 내놔. 빨리 줘줘. 아이 짱나라 진짜. 이거 아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진짜 이래. 야 어 저기 동그라 어 10장 너무 많으면은 어 5장 좋다. 5장 동그라. 야 짱아 너 집에 가는 거야 많은 거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봐. 아 그러는 너는 눈썰매장 가는 거야 많은 거야. 아 너야말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해. 난 안 가. 너는? 그럼 나도 안 가. 그러면 연휴 내내 우리 둘만이 오붓하게 보내는 거야. 당근이지. 야 나 재밌게 그래? 여부 있나? 야 3일 동안 우리 둘이 신나게. 와 신난다. 야. 너 뭐 나한테 할 말 있어? 아니 그러는 너?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을 게 뭐